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 네, 제가 저 서초구 방배동에 SK 리더스뷰 34평형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걸 매도해야 할지, 계속 보유해야 할지 여쭤보려고 하고요. 네. 제가 같은 방배동에 저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있어서, 네. 현재 이 SK 리더스뷰가 올 연말까지는 일시적인 이주택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금적인 부분도 좀 고민이 되셔서 이걸 매도해야 네. 하는지, 그러면 거주하시지 않는 지금 SK 리더스뷰 아파트는 전세 주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네. 그럼 네. 올 연말까지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방배동의 SK 리더스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향후 계획 한번 세워볼게요. 팀장님과 네.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이거 외에 거주하는 아파트는 어떤 거예요? 방배동에 네. 있는 같은 방배동의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2주택,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인데, 네. 거주하는 주택부터 팔아야지 혜택을 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닙니다. 그걸 더 나중에 지금 사셨어요? 네네네. 아, 최근에 그러셨구나. 입주했어요. 아, 최근에 입주하셨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거, 이 물건을 파셔야겠네요. 네. 네. 팔게 되면 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이거 네. 제가 산 목적이 아이들한테 증여하려고 샀거든요. 네네. 그런데 세금이 커서 지금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아이들 결혼을 다 하면 네. 저희가 그이 SK 리더스뷰로 이사를 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게요, 제가 이제 그 5, 60대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 네. 목적들이 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거의 네. 대부분은 첫 번째가 이제부터 내가 연봉 1억, 1억 5천 받고 계시던 분들이 네. 네. 은퇴하셔서 소득이 많이 줄어든단 말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내가 앞으로 생각을 계산을 좀 해보니까 최소 30년 이상은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퇴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산 가지고 대충 얼마 정도 써야 될까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월에 한300 이상은 들어갈 것 같아. 근데 12달 살면 이것만 해도 4천만 원 돈이에요. 근데 30년 산다라고 생각하면 12억이라는 현금이 필요해요. 인플레이션 고려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다 한번 아파버려서 병원비 좀 들어갔다라고 치면 이거 이상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산 증식에 대해서 계속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장여 증여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내가 거주할 주택을 어디다가 마련을 해야 될까요? 제가 여태까지 상담했었던 50대, 60대 분들이 이 내용을 벗어났던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도 이 고민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순위를 좀 정하시는 게 어떨까? 자녀 증여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 시장 흘러가는 게 내가 원하는 그대로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던가요? 아니면 내 의지랑 관계없이 그냥 흘러가는 게 많던가요? 제 생각대로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늘 드리고는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일개 시장 참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맞춰가야지 내 상황에 시장한테 맞춰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태에서 아무리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라면 어느 정도 매도해서 세금 피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부담부 증여 형태로 해서 전세 낀 물건을 아드님이건 따님이건 증여를 좀 해주시면 되잖아요. 새로 사서. 일단 세금 피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요? 세금 꽤나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법을 좀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내 자금 사정과 앞으로 발생할 소득하고 이제 좀 맞추셔서 계획을 좀 우선순위 가지고 짜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단순히 그냥 증여해줘야지 이 마인드만 가지지 마시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과제들을 뭘 가지고서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냥 아파트 한채 좋은 데다가 사놓으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느냐는 거죠. 해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5, 60대 분들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에요. 숙제예요, 숙제. 동일하세요. 대한민국 평균 가계 금융 자산이 얼마 잡혀 있냐면요. 평균적으로 3억 4천 갖고 있다고 잡혀 있어요. 근데 이네 개를 아파트 한채 가지고 해결하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잘 해보시고 길이 잘 탐색이 안 되신다 싶으면 세미나 한번 와보시고요.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짧게만 제가 해주세요. SK 리더스뷰를 매도를 네. 하면 네네. 그 매도한 금액 가지고 향후에 34평형 정도의 집을 사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죠. 사실은 매도를 고민하거든요. 그 불안감이시죠. 거의 대부분. 네네. 지금 매수하는 네. 분들이 전부 다 그 불안감 가지고서 매수를 하세요. 네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네. 그런 정도 지금 저한테 질문하시거나 상담 오시거나 세미나 오는 거의 대부분의 50, 60대 분들이 지금 현금 가지고 앞으로 아무것도 못 사게 될까 봐 두려워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어떤 분이 물건 사가지고 가격을 더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이거 이상 올라가면 살 돈이 없다 그러잖아요. 누가 사가지고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살 사람이 없는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대출 막힌 상태에서는요. 9억짜리, 15억짜리 초과하는 물건 덥석덥석 현금 가지고 사주실 분들 없단 얘기예요, 지금은. 예, 예. 아주 극히 일부분, 그것조차도 내 있는 돈, 없는 돈, 집 한 돈 다 합쳐가지고 전 재산 끌어모아서 사는 정도 수준 아니면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무슨 뉴스들 들려오고 있냐면 좀 있으면 중국에서 금융위기 터진다는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계속 이런 내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좀 더 자세하고 깊은 얘기는 제가 세미나로 진행을 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